경북의 영주, 영천, 청도를 비롯해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전국 23개 지자체와 한국철도공사,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철도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이번 협약을 통해 철도공사는 다음 달 1일부터 23개 지역 관광 명소를 방문하는 자유여행 상품과 패키지 상품에 대해 철도 운임을 50%까지 할인 판매할 예정입니다. 아울러 문체부는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영주 등 전국 12개 지역에 발급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관광 투어 패스 사업을 추진해 교통비 할인을 지원합니다.